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완 목사님 사역하시는 귀한 교회에서 말씀 전하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고, 초청해 주신 목사님과 장로님들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짧은 시간 말씀 나눌 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심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혜롭게 살라고 권면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지혜와 지식은 틀리죠. 지식은 공부 열심히 하면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야훼를 경외하는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펼쳐지는 이 새벽 제단에 하나님의 지혜가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영혼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6절은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똑딱똑딱똑딱똑딱 흐르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24시간 하루 살면서 이 크로노스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시간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을 받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월을 아끼라 하면 젊은이 젊음을 좀 아끼시오, 집사님 돈 좀 아끼세요, 굉장히 수동적인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런데 원래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세월 시간을 기회로 주셨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펼쳐질 일주일 동안의 천국 잔치가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회가 될지어다 그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똑딱똑딱 시간의 개념이 아닌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기도하셔서 성령의 뢰마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이 기회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월을 아끼는 자들은 때가 악한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우리 스크린 한번 띄워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 주의 뜻이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주의 뜻을 극명하게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같이 암송할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어찌 우리 인간이 맨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뻐하라는 단어는 대부분 헬라어는 카라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 말은 어디 사로잡히다라는 뜻입니다. 부족한 종은 1997년도 유학을 갔다가 이민교회에서 처음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때 우리 대학 청년부를 처음 담당을 하게 됐어요. 벌써 한 25년 전 일인데요. 이 청년들하고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청년 사역할 때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청년 중에서, 우리 형제 자매 중에서 가끔 너무 이렇게 싹 웃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계속 끝나고, 아니 자매님 오늘 뭐 좋은 일 있으셨어요? 은혜 받으셨나요? 왜 이렇게 웃으셨어요? 그러면 자매님 얘기합니다. 목사님 남자친구 생겼어요. 할렐루야. 아니 자매님이 예배를 드리다가 자기 막 시간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아니 자매님 제 설교가 좀 길었나? 왜 이렇게 시계를 봤어요? 그랬더니 자매님 하는 말씀이, 목사님 이거 우리 남자친구가 사줬어요. 할렐루야. 한 6개월 지나면 이 자매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막 웁니다. 예배 끝나고, 자매님 오늘 왜 울었어요? 목사님 헤어졌어요. 이 자매가, 형제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면 잠시 기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과연 얼마나 갈까요? 10년 20년 갈까요? 아니요. 심리학자들은 남녀의 사랑이 6개월, 길어야 3년 이상을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남자에게 잡히고 여자에게 잡혀도 잠시 기쁘죠. 근데 그 기쁨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면 기쁘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쁨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석사학위, 박사학위, 명예를 가지면 기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기쁨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성도들이여, 우리의 기쁨은 돈에 잡히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성에게 잡히는 자들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은 성령에게 사로잡히는 자가 될 때에 진짜 기쁨이 우리 영혼 속에 깃들게 될 줄 믿습니다.
가라라는 동사는 사로잡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성령 축제 기간 가운데에 성령께 사로잡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천국까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인생을 드라이브하시고 승리의 면류관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도라는 게 참 재밌어요. 기도하면 정말 응답을 받습니다. 운전할 때에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 있는 버스가 휙 지나가면 내가 차를 잘못 움직였나라고 착시 현상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한 배를 탔습니다. 제가 선장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저쪽에 육지가 보이네요. 선장인 제가 밧줄을 던졌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영차 영차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이 밧줄을 당겼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육지가 우리에게 오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을 느낄 때가 있어요. 질문 드립니다. 배가 육지로 가는 겁니까? 육지가 우리 배로 오는 겁니까? 배가 육지로 가는 거죠. 근데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1.1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도하면 주여 응답이 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면 기도에 밧줄을 던져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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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밧줄을 땡기면 우리 하나님 가만히 계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점점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신앙의 배를 타고 인생의 항로를 개척하고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한 주 동안에 펼쳐지는 이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특별한 새벽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19절 말씀 잘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뜻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아라. 영어 성경에는,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요, Do not put out spiritual fire. 깜짝 놀라셨죠? 이 스피리추얼 파이어가 영적인 성령의 불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을 엉뚱한 데 두지 말고 오늘 이 기도하는 예배당에 우리 심령 속에 타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 성령께 사로잡혀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성령의 불이 타오를 때 우리 순복음의 성도들은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제단을 쌓을 때 한 가지 기도 제목, 주여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있어야지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쟁창 원로 목사님, 저는 한참 그 어린 종이기 때문에 같이 생활한 적은 없었지만 20여 년 전에 이 특별 새벽 예배를 만들고 우리 순복음 교회가, 수원 순복음 교회가 성령의 불 때문에 오늘날 이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목사님들 계시지만 우리 유한 목사님 같이 훌륭한 목사님 모시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마음속에 항상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불이 여러분들에게 거룩하게 전이가 되어서 우리 수원 순복음교회가 앞으로 수원뿐만 아니라 경기도, 한국, 조국,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저로부터 북한의 땅까지 성령의 불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의 소망, 성령의 불을 전파할 때에 참된 기쁨이 우리 성령의 불을 통하여 온 열방에 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세상에 패턴이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자, 마음 하나 둘 셋 하면 마음에다가 한번 손을 대보세요. 하나 둘 셋. 다 마음이 여기라고 우리가 손을 대는데요, 이 영어하고 헬라어는요 Renew your mind라고 되어 있어요. Mind. 그래서 외국 사람들에게 Where is your mind? 하면 100%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특세 기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패턴을 따르지 않고 세상 유행 따르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 맞추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생각이 변화되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자리에 이렇게 와 계신 것만으로도 선하다 착하다 칭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처럼 목사님 말씀 열심히 듣고 우리 주여 삼천 기도합시다 할 때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선한 뜻 good will이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pleasing will이라고 적혀져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영어로는 perfect will이라고 되어 있어요. 온전한 뜻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은밀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큰 길을 부어주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할 것은 내 입을 넓게 열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우리 영혼 속에 깃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궁금해집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더 쉬운 뜻이 없습니까? 오늘 말씀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8절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명령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술 먹으면 나타나는 현상하고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하고 비슷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술을 먹으면 방탕한 것으로 인도하고 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의의 길, 진리의 길, 형통의 길, 하나님의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은 오늘 이 새벽 제단이긴 하지만 성경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 신학적인 접근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까? 복수형입니다. 시작. 복수형입니다. 성령은 나만 받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은 나 혼자 독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다 성령 충만 받을 지어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불이 초대교회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의 불은 목사님에게만 임하는 거 아닙니다. 장로님에게만 임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예배드린 이 공간에 마가다락방 120명 전체에게 성령의 불이 갈라져서 임했던 것처럼 복수형으로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장로님에게 이르기까지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은 복수형으로 임한다라는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문장의 뜻이에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수동형. 성령의 불은요, 내가 성령을 어떻게 막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성령의 뜻대로 불어 닥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열고 성령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태풍과 바람이 지나고 나면 나무가 뽑힙니다. 집이 때로는 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바람이 임의대로 강력하게 불어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저 여러분들의 안에 내재되어 있는 쓴 뿌리를 뽑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지나고 나가면 흔적이 있는 것처럼 오늘 성령의 바람이 마음껏 불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집과 교만과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든 교만함의 뿌리들이 아니 그 집들이 다 뿌리채 뽑힐 지어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성령의 뜻대로 성령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함을 고백할 때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 이 새벽 제단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이 대신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첫 번째 복수형이었고요, 두 번째 수동형,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현재형. 현재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목사님 제가요 20년 전에 21일 금식기도 했어요. 죄송합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 내일부터 금식기도 할까?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 받으라는 것은 현재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새벽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성령 충만이 오늘의 성령 충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일 기도할 거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일 하루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현재형이에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명령형. 이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너 성령 충만 좀 받을래? 청유형 아닙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수원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이 하늘의 명령인 것이죠. 복수요 모두 다 받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수동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현재요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이거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의 명령 따라 가는 길에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원청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제한적이라서 제가 좀 말을 빨리 하는데 안다스탠드? 모른다스탠드? 안다스탠드. 저 요 정도로 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럼 궁금해집니다. 목사님 알겠어요, 제가 성령 충만함 받겠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찬양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우리 다음 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18절이었는데요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양하면 성령 충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보혈을 찬양하십시오. 눈물 흐를 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뭘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오늘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내가 뭘 공부할지 모를 때, 집중되지 않을 때 주님을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몸이 아파서 병든 몸 갖고 오신 분들,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병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 사상에서 찬양은요, 찬양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그곳에 임하는 것이 찬양의 개념이에요.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은 할렐루야라는 말은 할렐이라는 할랄에서 나왔고요, 이 할랄은 자랑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랄 자랑하다, 루는 너희들아, 야는 야훼 하나님을 너희들아 찬양할지어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새벽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너희들은 야훼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찬양할지어다. 제가 간증이 너무너무 많은데 오늘은 이제 시간 제약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밤새도록 해도 간증은 끊이지 않을 거예요. 이미 목회할 때 일입니다. 처음 전도사가 되었는데 98년경일까요? 저희들이 기도회를 마치고 돈이 없으니까 당시 호주 브리즈번에 맥도날드에 햄버거도 먹을 돈이 없어서 3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중년의 남자가 한국말을 하니까, 그때 브리즈번에 한국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를 부르더라고요. 아, 청년들 한국에서 왔냐고, 한국에서 왔다고. 알고 봤더니 이분은요 한국에서 뷔페 식당이 13개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수금을 하면은요 자기 아내랑 같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돈 세는 재미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돈 많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안 믿는 집안이에요. 그 많던 재산 남겨두고 갔더니 형제들이 싸움이 난 거예요. 재산 싸움이 나가지고 막 그냥 법원에 가고, 그게 너무 싫어서 당시 호주 투자민을 왔습니다. 6억을 주고 왔는데 한 5년 있다 보니까 돈을 다 쓴 거예요. 이제 직업을 구해야 되는데 영어도 힘들고, 제가 좀 영어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job, 일자리를 좀 구해드렸어요. 조건이 우리 교회 나오십시오. 해서 교회에 전도를 해서 출석을 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job을 얻었는데 청소하는 일을 얻었어요. 이민교회는요 저희들이 사역해보니 청소하면은 어깨가 나가고요, 페인트 칠하면은 이 척추 쪽이 나가고요, 타일 아시죠? 타일을 깔면 무릎이 나갑니다. 이분도 허리하고 척추가 한 두 주 정도 일하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예수 믿은 지도 이제 한 두 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일을 나가야 되는데 전도사님, 전도사님 내가 요즘 일을 안 하다가, 사장님이잖아요, 일을 안 하다니 허리가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간은 없고 예수님 보혈 찬양을 좀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보혈이 뭐냐, 보혈이 그래서 예수님의 피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하고 이 보혈 찬양 알려드릴 시간도 없으니 아무 노래에다가 예수 피, 예수 보혈을 넣고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일해보세요, 하나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분이 일자리에 갔는데 그분의 18번이 김수희 씨의 남행열차라는 노래입니다. 그러니 뭐 찬송가를 모르니까 그 노래를 맞춰가지고 그냥 예수 피, 예수 피, 아싸 막 이러면서 청소를 했는데 이 새신자의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고 허리를 그 자리에서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허리가 완전히 씻은 신이 나가지고 일을 잘하게 되었고 지금은 장로님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전심으로 예수 피를 외치는 곳에 주의 치유의 강선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면 기뻐집니다. 찬양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럼 나머지 것들은 다 해결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어떻게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20절 다음 절 한번 띄워주세요. 범사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좋은 건물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거 감사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는 것이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땡크인데요, 이 땡크라고 하는 단어는 think에서 나왔어요. 즉 내 생각이 감사하면 우리 삶에 감사가 넘쳐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말씀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영어 성경에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음란한 것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감사 앞에 마귀의 세력들이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마지막 절 읽어봐요. 어떻게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가?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대야가 있고요, 스펀지가 있습니다. 물을 담았습니다. 물 담은 곳에 스펀지를 두면 스펀지가 물이 막 쌓이게 되겠죠. 근데 만약 제가 이 스펀지를 꽉 쥐고 있으면 이 안에 물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샘물을 하늘로부터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거 다 놓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복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제가 종이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 종이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이 종이는 칙 찢으면 찍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종이가 성경책 안에 들어가면 누가 이걸 찢으려고 해도 찢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쏙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 어떤 존재도 저와 여러분들을 찢을 수가 없는 것이죠. 복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임하게 될 것이고 원수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우리 인생을 찢지 못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교회성장연구소 소장으로 사역을 오래 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한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가 개척을 했는데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옛날에 개척하기 전에 청년 때, 그때는 목사님이 될 생각이 없었는데 부흥사의 부흥 강사님이 오셨대요. 지금은 그런 부흥 강사들 없지만 옛날 부흥 강사들은 교회 건축을 해야 되니까 시골에서 목소리가 좀 틀렸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앞에 앉은 장로님들이 장로님 1억 헌금 5천만 원! 먼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마땅치가 않아서 뒤에서 이렇게 팔짱을 끼다가 이 목사님이 청년 때 아유 저 나쁜 XX 하면서 목사님 욕을 한 거예요. 부흥사님 욕을 한 거예요. 그리고 휙 그 예배당을 나가버렸대요. 시간이 지나 이분이 이제 전도사가 되고 목사님이 되어서 개척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개척한 지 1년 만에 그 성도 중에 한 아이가 교회 앞에 있는 저수지에 빠져서 죽습니다. 두 번째 해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급기야 10명, 다섯 커플입니다. 아내와 남편, 집사님들이 와서 천도사님 이따위로 목회하지 말라고 막 와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정말 그때 미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프라이드라고 하는 자동차를 그때 사줬대. 그 차를 가지고 동해 바닷가 가가지고 바다에다 돌을 던지고 하는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주의 종이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자살을 해야겠다고 바닷가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림을 촥 보여주더래요. 그 그림이 뭐였냐면 청년 때 부흥사 목사님을 뒤에서 막 저주하고 욕했던 기억.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답니다. 주님, 제가 잘 몰라서 그 목사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 형편이 뭔지도 모르고 제가 불평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동해 안에서 해가 떠오더랍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 주셔서 차를 몰고 교회 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어제 그 열 사람들이
목사님, 전도사님 당시 어디 갔다는 얘기를 듣고 놀라서 다시 온 다음에 밤새도록 거기서 무릎을 꿇고 천하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잘못될까 봐. 그리고 그분들이 얘기하기를 이제 전도사님을 위해서 목사의 목사님을 위해서 이 목회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 다섯 커플 열 집사님 중심으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되고 성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주의 종이지만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하나님께 복종하시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순종하시고요, 나아가 부부가 아내는 남편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서로 복종하심으로 가정 천국 이루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가정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될 것이요, 참된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복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혼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것이고 수원 순복음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지혜자는 어떤 사람인가? 지혜자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신 이 특세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잡으십시오.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주의 뜻입니다. 이 뜻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시죠. 복수형,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동형, 겸손하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현재형, 지금 이곳에 임할 주여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명령형, 주의 명령입니다. 어떻게 목사님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찬양합시다. 시작. 찬양합시다. 두 번째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종하겠습니다. 오늘 이 은혜와 축복에 함께 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 손을 얹고, 소원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지혜가 필요한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으셔도 좋습니다.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사랑하는 수원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손을 얹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소원이 되게 도와주시옵시오. 하나님의 뜻이 우리 뜻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의 소원과 뜻을 받드는 아버지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하나님께 지혜가 필요해서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간암이 치료될지어다, 폐암이 치료될지어다, 고관절이 치료될지어다, 뼈 마디마디가 치료될지어다, 오장육부가 치료될지어다,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특별히 폐암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갑상선암을 치료해 주시고 오늘 척추 디스크를 치료하심을 감사하고 목 디스크를 치료하심을 감사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신의 기원과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차고 동선을 깨기도 하며 나아갑시다. 주여.